시편 7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을까 하나이다.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악행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정녕 나는 까닭없이 내 원수가 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붙잡게 하시며 정녕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진토 속에 내버리게 하소서. 셀라.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을 경로로 인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께서 명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아, 여기 보면은 베냐민 구세 말에 관해서 주께 노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여기 구스 사람을 지금 사울하고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너는 너의 씨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래로 옛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발꿈치를 물었던 그 사탄이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주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꿈치를 지금도 계속 부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부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발꿈치를 부수게 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꿈치를 부수게 되면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발꿈치를 부수게 되면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발꿈치를 부수게 되면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교 여행도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동일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았던 마귀.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결국 굉장히 핍박하는데 이 사탄이는 항상 자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라. 우리의 발을 물었던 사탄이를 우리의 발 아래서 하나님이 부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발로 밟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사탄으로부터 물렸던 사람들, 발이 물렸던 사람들이 천사까지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탄을 따르는 그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보낼 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탄이가 우리 발을 물어도 계속 다니다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탄을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렸다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거나 물렸다고 그래서 쓰러지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시편 68편 2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서나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의 아주 대표적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은 마귀의 모형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마귀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참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면은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21장 25절에 봐도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죄악이 끝나리라.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베냐민인 구수의 말이다. 구수라는 것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면서 함족의 피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걸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오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노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사실 사탄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특별히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발꿈치를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힘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다가오니까 이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희들어 그 참 심판의 때를 피해라 그러냐. 그래서 주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잠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사는 동안에 결국 어떤 사람이 구수 사람인가. 아예 사탄의 자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예 사탄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돼지, 개, 짐승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분을 잘 해야 되기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오게 되면 책망을 해야 되고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고 책망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그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런 자들을 사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안 하시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을까 하나이다. 사자 그러면은 신구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사자들이 뭐 이스라엘을 몰아낸다 그랬죠.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결국 그 당시의 사자는 누굽니까? 아시리아 왕 산헤립.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막판에 참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 왕이 참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하고 원한을 고백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밤중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리아 산헤립 왕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줄기가 바로 옛날 니므롯이나 바빌론의 니므롯이나 또 이집트의 파라오 또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산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갈렸고 이제는 통합이 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구약 시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물어뜯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체로 하나님이 다뤘죠. 그런데 신약 시대 오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참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너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삼키려고 그랬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킴자를 찾는데 어떻게 삼킵니까? 걱정, 근심을 줘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줘서. 돈 걱정하게 해서. 돈 걱정해 가지고 다 정신을 빠지게 해 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주님이 돌보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게 함으로 믿음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이가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게 합니다. 이리 떼들은 양 떼들을 따라가다가 맨 뒤에 처져서 빌빌거리는 것을 한복을 딱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교회도 가장 믿음이 없고 나태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버리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뭐 해도 사역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들게 돼 있고 시험은 제일 먼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섭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약시대 구원과 신약시대 구원의 차이를 봅니다. 이 다윗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악행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그러면서 정녕 나는 까닭 없이 내 원수가 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나는 깨끗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율법을 정말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죠. 응?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걸못 봤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 지투개노라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니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하니 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의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5절에서 나의 혼을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생명.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참 이방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혼은 바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육체를 많이 얘기했고 레위기서 22장 21절 보면 만일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거기 사람 그럴 때 소울을 썼어요. 혼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한 혼, 두 혼, 결국 육체의 생명을 얘기할 때이 혼이란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의 혼을 박해 하고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혼을 진토 속에 내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것은 이 혼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육체 생명을 얘기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셀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셀라 하는 것은 앞으로 환난 때에 저 그리스도 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편 7편의 기도는 다윗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환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울 같은 저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지킨 율법을 갖다 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참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 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개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주를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마귀 자녀들이 방해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호통을 쳐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서 방해하죠.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우리가 그들을 무찔러버려야 되지. 분별없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접시키려고,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죠.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사자와 바로 참 우는 사자와 그 다음에 유대지파의 사자, 이 두 존재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어떤 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앞으로 아마겟돈 때에, 앞으로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고통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환란에 넘어간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우리가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또 신원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들이 우리 발꿈치를 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발로 밟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렸으나 우리가 발로 밟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아버지 정갈과 뱀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